강소서 역양에서 자라나 오동나무 한 차가운 비바람 속에 여러 해를 견뎠네. 보기 드문 장인이 다행히 알아보고 태어나가 검고를 만들었지. 한 국조를 타보았건만 소리를 알아주는 벗이 없더라. 시를 알아주는 이가 없더라. 온 세상에 알아들을 사람 없어라. 광릉산 묘한 국조는 그리하여 그대는 전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. 자 좋아 꽃들 사이를 꽃의 말을 나눴다오. 황금편도 잊고 놓아두고서 말머리를 돌려 돌아갔지만 내일 뜨는 그 달을 다시 보러 가겠소. 버들 아래 말을 메고서 비단 옷과 가죽 옷을 웃으며 벗어 잡혀두고서 신풍주를 사서 나눠 마셨네. 달과 같이 마셨소. 달과 같이 마셨소. 달과 같이 밤사이를 걷겠소. 매일같이 매일같이 밤사이를 걷겠소. 이 누이가 신선들에게 초대된 이야기 말이오. 거기서 선인들에게 글을 지어 바치는 대목. 환한 빛이 하늘에 드리워지고 구름이 담긴 수레가 세계 경계를 넘어 노을로 된 난간이 티끌 세상을 벗어난다. 선인도 아닌 티끌 세상에 내가 하늘에 꿈을 올리는 날에 초대되어 신들과 선인들께 시를 지어 붉은 풋대를 천천히 잡고 웃으며 종이를 펼치자 가물이 내 달리듯 샘물이 솟아나듯
바라오니 이 하늘에 궁이 지어지면 꽃은 시들지 말고 풀도 사철 꽃다워지기를. 엎드려 바라오니 이 하늘에 궁이 지어지면 달이 빛을 이어도 더욱 길이 살아내시기를. 이야기가 그리도 좋으냐? 저 문 너머 끝없이 펼쳐진 세상이 싫을 때 이 누이가 지은 다른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소. 거기는 좋은 것만 있으니 말이오. 금빛 창문 새하늘